세븐을 가장 먼저 들려준 사람. 어. 태영이 형일걸요? 제가 녹음하고 가장 먼저 들려준 사람은 아마 비영일 거예요. 서로 이렇게 작업하면은 보내주고 그래요. 음악 결이 안 맞아요, 그 형이랑. 그 형 약간 차분하고 약간 멋들어진 거 좋아해요. 많이 쳤더라고. 태영이도 그렇고. 근데 이제 걔들만 아니까. 그치. 안 가르쳐. 공유를 안 하니까 걔들은. 지들 어. 그렇지. 지들이. 아, 자기만 좋아하는 곡을 찾고. 전국이 음악이 나와서 저는 원래 이제 알고 있던 음악이긴 했는데 태영이를 간만에 그 헬스장에서 옆에서 지면서 원래 태영이는 다른 그 외부 지면서 운동을 하는데 태영이를 간만에 만나가지고 태영이 만나서 같이
베트남에서 여자친구 말 귀뚱으로 안 듣고 내 할 얘기만 하는 그런 그런 거였겠죠.
What can we expect from you as a solo artist? A whole new 전국. Thank you.